강화, 아, 또 발열, 또 장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 뭡니까, 아, 제 7장 그 화열문 한번 보죠. 거기 보면은 강론에 들어가서 보면 구나 심화가 불량의증을 말한 것으로 언어 실상 정신 여치 비곡 불락 기의 상장 등에 대해 광증을 증한다 그랬습니다. 하면서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그 뭡니까 아직 미쳤어도 양적으로 미친 병이죠. 한마디로요. 이 화열문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은 미친 병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특별히 그 여기서 군화와 상화라는 개념만 확실히 알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야 약물학을 하던 친구학을 하던 그런 게 상당히 좋으니까 그 개념은 군화는 심장의 열이다. 또 상화는 간과 신의 열이다 하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친 병을 고치는데 사실 미친 사람들 뭐 별로 지금 저 정신병원에 가서 갇혀 있으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데 음곡 소회를 보호하고 대돈 소충을 사해라 심승 변방을 쓴다. 그리고 상화 요것은 여러분들이 요 처방을 많이 구사해 보십시오. 요것은 거기 대 우리라 이게 저 중국 용어로는 답다불자를 이렇게 씁니다. 답다불자 울자를 중국 간자체에서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한국에서는 욱이라고 읽습니다. 욱 이것이 웅이나 제 욱 이 자를 욱이라고 읽는데 욱 이것이 오자죠. 대욱이라고 하는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대돈 친구 비결에 보면 대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돈 음곡을 보호한다. 역시 상화 처방이니까 간과 신 음곡은 신의 수혈이죠. 족솜 신경의 수혈 또 대돈은 목경의 목혈 이렇게 해서 목경의 목혈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간과 신을 직접 보호한다는 얘기죠. 본혈로 보호한다. 그 다음번에 지구와 권유는 사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구 하면은 역시 지구 하면은 수소양 삼초경의 토혈이 되겠죠. 토혈. 이걸 사한다고 얘기는 삼초경을 사한다는 의미가 되겠고 권유는 사한다 하는 것은 역시 또 권윤도 족태양 방광경의 화혈이기 때문에 방광경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어느 책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자신의 의견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라고 보고 또 정답일 수도 있고 이래서 여기는 네 개 경맥을 같이 보호하고 사하는 방법을 쓰는 처방이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처방은 우리가 아주 굉장한 연구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상화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걸로서 상화가 어떤 것이냐 간신의 열이라고 그러면 간과 신의 열은 주로 어떤 작용을 한다? 우리 몸에서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한다. 온우작용을 해준다. 그랬으니까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저 심심할 적에 이 처방을 구사를 하면은 이 처방을 뭐 자꾸 맞으면 몸이 상당히 따뜻해질 것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찬 거 먹으면 설사를 한다든지 찬 거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된다든가 국수가 싫고 국수 먹으면 아주 싫다 냉면 먹으면 싫다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한 달 정도 이 침을 놔주고 냉면을 한번 잡숴 보십시오 하면 아주 좋은 연구 자료가 되겠죠. 왜 그런 게 나오느냐 상화라는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화라는 게 뭐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번에 장렬이다. 장렬 이건 아주 건장하다는 얘기죠. 장 아주 건장하다 열이 아주 건장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단은 소장의 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장의 열. 열 하면은 역시 심장의 열이 가장 강하죠. 그러면서 표리관계이기 때문에 심장열이 소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죠. 그래서 심장에서 나는 열은 주로 열이라는 건 위로 올라가니까 두통이라든지 목구멍이 아프다든가 하여간 심장의 위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겠지만은 소장열은 전신에 작용을 하죠.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신열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몸 전체의 열이 신열이 불덩이 같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건 전신의 열이 났을 뿐이 없습니다. 소장열은. 그럼 소장열이 있을 적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 쭉 소장신열증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이라 믿습니다. 대표적인 소장열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설창요혈이 겸해서 올 수가 있다. 설창요혈 이걸 꼭 잃어버리지 마시고 진단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놓느냐? 중안을 직자하고 이목 후계를 보하고 이목과 후계를 보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대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목 후계보. 소장정격 아니에요? 소장정격. 소장정격 아닙니까? 참나 이거 큰일 났다. 이목 후계를 보하고 삼리를 사한다. 어떤 의미가 있다? 예? 가서 정 선생님 가서 화장실 가서 똥이나 퍼질르겠어? 엊그제 가르쳐준 거 아니야? 목보 토사 그래 안 그래요? 삼리사 이목보 삼리사한 거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때는 소장경과 방광경을 같이 보호하는 방법이니까 옳지. 이건 태양경을 굉장히 다스려졌구나 이렇게. 태양경을 보여주는 처방이겠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죠? 옳지. 소장열이니까 태양한수를 집어넣어줌으로 인해서 육기적으로 태양한수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열을 식혀준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양. 위양은 여러분들이 그 위중에 옆에 있나요? 위양이? 이제 춘향이구나. 춘향. 춘향은 바로 그 저기구나. 뭡니까? 위경맥의 원열이죠. 위경맥의 원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것도 위경맥의 원열을 사한다는 위경맥을 사하는구나 하는 것도 또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열이 있을 적에는 태양경을 잘 보호해줌으로 인해서 열이 식겠구나 하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군화에는 뭐 상화, 장열, 열이 있는 데는 어떻게 쓴다 하는 것도 처방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가서 병원과 및 증치개론 그랬습니다. 병원과 및 증치개론 거기 한번 보죠. 행파 선생님께서는 화는 내 암 외명의 양정으로서 그 본성이 염상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알고 넘어야 할 것이 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외명, 외명, 줄려. 마이크죠. 외명, 바깥으로는 밝고 속으로는 어둡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이라는 것이. 화라는 불꽃을 한번 보십시오. 외부는 촥 밝으면서 속으로는 어둡다. 그러면 수라고 화가 있으면 수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수라는 건 외암, 외암 내명이 되겠죠. 내명.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물을 맑은 물을 이렇게 쳐다보면 빛은 안 나지만 그 속에 고기가 논다든지 그런 게 훤히 보이죠. 여기서 또 우리가 재밌는 걸 알 수가 있어. 여자와 이것이 소위 여기서 양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음 아니요. 음이라고 하는 사람 그거 봐. 여성들이 왜 내숭을 잘 떨을까? 겉은 깔끔하고 아니야 그러잖아요. 내숭 떨어. 다 몰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그러면 속으로 알 건 다 알아. 남자들은 그냥 겉으로 뻥뻥 치고 속은 또 아무것도 몰라.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거 알면 참 음양이라는 게 여기서 슬슬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가십시오. 화라고 하는 것은 즉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위명 내 암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침에 출근할 적에 좀 깔끔하게 입고 체크시 나갑니다. 이렇게 여성들은 외암, 외부로는 아주 얌전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다 밝아. 그래서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은 가정이 편안하다고 하는 것이 남자들이 자꾸 겉으로만 삐쳐나가거든, 자꾸.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걸 내 암, 외명예라는 것으로 잘 알아두시면은, 인생살이도 좋고 또 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초가 이렇게 있으면은 초불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 초라고 하는 것이 요 끝에가 가장 뜨겁겠지. 이 끝에가 왜 명이니까. 그럼 요걸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중간쯤 된 이렇게 촛불에 대보면 어떻게 돼? 그림이 온다는 말이야. 속은 어둡다 하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가 아주 깨닫는 데는 아주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화라는 그 본성이 염상하는 것이다.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것인데 인체에는 오행이 각각 하나씩밖에 없으나 오직 화만은 둘이 있어서 분화는 심장에 상화는 간신에 기하였는데 간과 신에 붙어서 사는데 이것이 잠장하면 이것이 뭐예요 이거? 정식이 뭐예요 이것이라는 게? 분화와 상화가 이 책을 볼 적이 꼭 지시대명사라고 그러죠. 이 지시대명사가 뭘 지시하는지 아주 잘 알아야 돼. 이 화가 잠장하면 조용히 있으면은 백해가 온양하여 오인의 수명을 공고하게 하나 발동하면 음액을 전화하여 원기를 적상하게 하나니 음화하면 병이 되고 음절하면 사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또 화내지 말라 소리를 또 해야 돼. 내가 화를 내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분화와 상화, 이 우리 몸에 있는 열이 조용히 내부에서 따뜻하게만 해주고 있으면은 아무 탈이 없다. 우리 건강을 더 아주 공고하게, 아주 튼튼하게 해주고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그런다. 그럼 사람의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몸을 따뜻하게 함으로써 연장이 된다는 얘기죠. 차가우면 어떻게 해? 냉기라고 하는 것은 천지 살려이기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천지 살려다. 천지를 죽인다. 아주 죽일 살자. 뭐요? 나무무기지? 이렇게. 살려다. 죽인다. 아주 죽이는 기운이 뭐다? 한기, 냉한 기운이다. 절대 몸을 따뜻하게 해라. 여러분들. 죽으나 사나 따뜻하게 해야 돼. 특히 여자분들은요, 찬데 앉으면 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어느, 엊그제 구멍 쥐자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구멍이 뚫렸다고 하는 것은 뭐를 내 발산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죠? 내 뱉는 의미도 있지만 또는 입이라고는 흡입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몸에 뚫려있는 입을 보면은 뭡니까? 틀림없이 말을 하고 할 적에는 내뱉죠. 그 대신 음식물을 먹고 지금 흡입을 한다. 여러분들 콧구멍을 봐도 마찬가지. 에? 콧구멍을 봐도 공기가 들어가기만 하면 또 나온다. 고로 어디든지 귀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배설도 하지만은 또 흡입도 하는 통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 예, 특히 여성들은 찬데 아니면 어떻게 돼요? 찬 기운을 뱃속으로 쫙쫙 흡입할 거 아닙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이렇게 따뜻하게 하여간 무조건 따뜻하게. 그래서 내가 여성들을 따뜻하게 하는 기구를 한번 예? 개발을 해서 탁 팬티 속에다 입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수 그것만 잘 해서 여성들한테 전부 주면은 아마 여성들은 백살은 살 거야. 백살.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돼? 약간 좀 차게 해줘야 된다고. 양기라고 하는 거는 양의 기운은 자꾸 배설하잖아요. 약간 차게 하는 방법을 잘 강구해서 발명특허 얻어가지고 한번 돈 벌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만들어 봐요. 여러분들이 돈 벌고 나는 하나만 얻어서 속에 갖고 다닐게. 내가 좋잖아. 한번 만들어 보라니까. 이 동양의학을 하면요 발명, 내 머리가 나빠서 발명을 못하지 할 자료는 엄청 많습니다. 연구 자료는 이렇게 해서 바로 화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가만히 자기 할 일만 할 적에는 온몸을 따뜻하게 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해주지만은 요놈이 화가 났다 이렇게 이상하죠. 이놈이 붕붕 뜨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 음액을 말린다. 음을 말린다. 수차이겠지만 음을 말린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몸에 있는 진액도 말리고 영양물질도 말리고 피도 말린다. 피도 말려버린다. 그래서 그 피가 마르면은 음이 화하게 되면은 병이 생기고 음이 절 끊어져 버리면 사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온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 누구냐 행파 선생님이 쓰는 글이죠. 그다음에 그런데 차에 입법한 위에 입법한 사암의 사암 선생님이 본 정신은 화광에 치중하여 군화로서 대광에 아주 크게 미치고에 상화로서 간신화로서 양광에 그냥 미친 병에 또 장렬로서 평광에 귀속시켰으므로 이제 광에 대한 해명을 붙이려고 한다. 이제 그러니까 이 사암 선생님이 쓰는 처방은 미친 병을 치료하는 걸 주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행파 선생님이 하겠다. 자증은 흔히 칠정 과도로 인하여 오지화가 네번 하므로 이게 굳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울 번 해서 전호 성담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증은 이증은 뭐요? 미친 병은 그죠? 미치광의 병은 칠정이 과도로 노이 우사 비공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지화가 네번 하므로 오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 오지가 뭐예요? 오지 혼신의 백지가 화를 입어가지고 이 불화자 화죠. 불화자 열기를 받아가지고 속을 막 태워버림으로 구음으로 인해서 전오 전오라는 건 삶을 전 복을 오 그렇습니다. 열이 생기면 우리 몸에 진액이 어떻게 됩니까? 담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죠. 성담해가지고 심기를 상몽하여 심장의 심규, 심장의 규를 위로 틀어막아서 신지가 실상하게 되므로 창광 또 그 뭐 뭐야 저 강폭 망작 망의 등증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미친병이라는 건 여기서 뭐냐? 여러분들, 장부변증에서 단미신기와 담화요심을 잘 배우신 분들은, 아하, 참, 이렇구나. 그러면 이 행파 선생님이 중의학에도 아주 도통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이재원 씨 책이나 이렇게 오래된 책을 보면요. 한의학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아는 걸 체계시켜가지고 그걸 잘 만들어 놨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교수님들 안 계시다니까. 옛날 분들이 진짜 해왔던 거를 그대로 답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한의학이 굉장히 문제가 온다. 이렇게, 단미신규다. 다시 얘기해서 미친 병은 뭐 때문에 생긴다? 가래 때문에 생긴다, 가래. 그죠? 다음.
그럼 담이 생기는 이유는 뭐다? 열에 의해서 생긴다. 열. 열에 의해서 생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잘 아시면은, 열을, 하여 열 받는 거는 되도록이면은 하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참 지금, 아주 문제가 많은데, 이게. 열 받는 것이, 이거 식혀줘야, 식혀주는 방법이 있죠. 열을 꺼주는 방법, 청열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요? 보음, 보혈을 식혀주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서, 아주 그, 식혀준다. 청열을 식혀주는 방법으로 비슷하다. 그런데 그 양방 쪽에서의 이 열에 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그, 어렵습니다. 또 환자들을 봐도, 당장 뭘 좀 해주고 싶은데 환자들이 안 믿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주 어려운 건데, 그런 일도 있다 생각하십시오. 거기 창광, 강폭, 망작 이건 다 아시죠? 창이라는 건 그 아주 미쳐서 막 널뛰는 창 그렇습니다. 미쳐 날뛸 창, 미쳐서 날뛰는 거. 강폭 뭐 다 알죠. 강이라고 하는 건 굳세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굳세다. 또 망작 뭐 아주 많은 미친 소리를 한다. 이런 것이 등증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병감이 증치 개념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화라고 하는 것은 외명 내암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십시오. 외명 내암. 또 화가 있으면은 음과 진액과 혈을 바짝바짝 말려서 음혈 허를 유발한다. 허증을. 음과 피가 부족이 되면은 점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고. 또 그다음번에 얘기한 건 미치광이 병은 뭐냐? 열을 받아서 담이 생기면은 그것이 심장이나 심경맥으로 감으로 인해서 전증이나 광증, 전증, 간증, 전간, 또 미칠광자 광증 이런 것이 생긴다. 이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아주 간단 명령에 잘 써놨습니다. 이런데 보면 이 항파 선생님이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었던 분은 분명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삼 화열 경험례를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부인이 연 50제에 한 50쯤 돼서 조련, 광증이 생겨서 미친병이 생겨서 혹주, 열이 이건 마을여자입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여, 혹주, 열이, 주열이. 그러니까 한 마을 동네를 그냥 뛰어다닌다 이 말이죠. 돌아다닌다. 생겨서 마을을 빙글빙글 돌고 미친놈들 다 그러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혹, 욕, 매, 부절 등, 용매 부절 등증을 소하기, 그건 20여일에 그렇습니다. 용매라고 하는 것은 욕지거리를 하고, 막, 시부렁거리면서, 그 부절, 절제가 없이 쉬지 않고 시부렁대면서, 돌아다니기를, 그건 20여일에, 혹은, 외겁하고, 뭡니까, 외겁, 뭡니까, 뭐예요 이게 뭐? 겁을 위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이런 얘기죠. 외자는 이거죠. 위한다. 혹은 뭡니까 자경 뭐야 그? 자경 도벽, 자분, 자분 도벽. 지 똥을 싸서 벽에다 막 치러다니는 얘기지 뭐. 그럼 자분 도벽. 똥을 싸서 치러기도 하의 거를 반복하며 병이 시발된 후로 한 잠도 이루지 못하였다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될 건 열이 많으면은 잠을 못 잔다. 잠을 못 자는 원인을 여기서 척해서 깨달을 수가 있죠. 주차해야겠지만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의 기운이 음속에 싹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잠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건 뭐예요? 양이 음속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시발들은 한 잠도 이루지 못하였는데
내가 비로소 그 집에 가서 보니, 가니, 처음에는 문을 열고 내다 보다가 곧 일어나서 신부대로 예로 납배를 하는지라. 그래서, 아, 사람 선생님이 턱 가니까 아주 시집가는 여자 모양으로 저를 꾸벅꾸벅 큰절을 하는지라. 상화치법을 시하여 상화치법을 침을 놔서 미처 침을 다 빼기 전에 침도 빼기 전에 인하여 누워서 근데 이게 아마 곤자로 고칩시오. 곤에서 이렇게 곤자로 고쳐야 아마 편한 침을 딱 하니까 곤에서 누워서 잠이 푹이 들더니 구구보사를 행함에 오랫동안 보사법을 같이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언어와 행보가 조금 평인보다 다를 뿐이다가 또 침준지 하루에 병이 완쾌되었다. 미친 병도 하루 만에 났다는 거예요. 여기. 하루 만에. 예, 그렇게 이런 건 한번 써볼 만하다. 무슨 얘기냐? 한 여자가 미쳐가지고 어느 날 미쳐가지고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욕지거리를 하고 막 그리던 여자를 상화치법을 했다. 왜 상화치법을 했냐? 내가 쭉 침 놀아가니까 나한테 인사를 꾸벅꾸벅해서 상화치법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양광으로 심화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밌는 건요. 침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미친 사람이 꼼짝 못합니다. 그 참 묘한 거예요. 나도 전에 한 서너 명 미친 사람들 왔는데 처음에 오는 데는 아 이놈 미쳐서 막 때려부시고 한다고 이렇게 좀 떨떠름하더라고. 주위 어머니가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도 와서 보니까 이 자식이 그냥 막 떡대는 이런 놈이 말이야. 완전히 미쳐 있어. 이제 그 소리는 옛날에 들었겠다. 침 굵직한 침 요만한 놈 굵직한 놈 쫙 들고 왔냐? 어디 아파? 예, 아주 말 잘 듣습니다. 침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은 그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얼른 견정 갖다 팍 찌르라고. 견정이 아니라 안정을 시켜야 돼요. 팍 찌르면 어깨를 콱 찌르면 제가 푹 잤습니다. 수천 사람들도 어깨 가서 견정이 같은 스모시가 푹 찌르면 그럼 조용해진다니까 이놈이. 기가 죽어가지고. 아, 이래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서도 아주 어려워. 좀 겁나더니 나중엔 그걸 확실히 내가 한 사람 경험하니까 하나도 겁이 안 나. 안 되면 침 두 개 갖고 여러 곳 앉아서 입으로만 얘기해라. 입으로. 그건 깜짝 못합니다. 그거 참 묘하다. 여기도 그 얘기라. 침 넣는 맨날 동네 방네 다니면 욕지거리나 하고 막 돌아다니던 여자가 침 넣는 삼 선생님이 하니까 큰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뭘로 설명을 해야 되냐. 역시 기라고 하는 데서 이 설명할 수 뿐이 없습니다. 이런 건. 깜짝 놀라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 한 여인이 연 50에 그 자부와 언어 투쟁이 있음으로 해서, 그 뭐야.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한 50 먹어갖고, 그 자부라고는 며느리죠. 며느리하고 말다툼을 언쟁이 해서, 기부의 정면 구타가 있어, 완해골에 완해골 한쪽에 적은 상처가 있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여긴 뭐야?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이렇게 며느리하고 싸우고 앉았거든. 그래서 너는 왜 며느리하고 싸우냐고 그 남편이 약간 좀 때려줬다는 얘기지 슬쩍. 그러지 말라고 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수해골 이건 사실은 수안골 이렇게 팔목 어디쯤 되겠죠? 수해골 한쪽에 적은 상처가 있고 말았는데, 심경에 아주 그런 상처가 있는데, 밤에 그냥 한 밤중에, 일어나서 기부와 동침을 할 때, 그 한 밤중에 이제 자기 남편하고 같이 잠을 잘 적에 상암의 의의를 암시하나. 그러니까 이건 여자가 얻어맞은 부인이 남편 보고 사랑을 한번 합시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부부가 괴이적게 여기 여자가 지금은 이런 게 문제가 안 되지만
사암 선생님 때문에도 2조 시대 아닙니까? 2조 시대. 여자가 머리를 얻어서 개이쩍게, 여기에서, 불종하였더니, 그게 따라주질 않았어. 사랑을 안 해줬더니, 홀연 대광하여 갑자기 크게 미쳐서, 매리 부절하며, 욕지거리 할 매, 욕지거리 할 리, 매, 리, 그렇죠. 욕지거리를 쉬지 않고 해대면서, 혹은 무릎에 앉아서, 만지파기, 만이라고 하는 건, 상여꾼 노래하듯, 상여, 여러분 상여 알죠? 상여 나갈지 소리하잖아요. 그게 이제 상여꾼 노래 만, 그렇습니다. 수레글 만. 수레 같은 글을 저기 영차하고 뭐, 그런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 소리를 내면서 만, 집이라, 집이는 잡는다는 얘기죠. 확 잡는다. 그냥 만지파게, 그 상여꾼 소리를 그냥 내면서, 언 수십일이 지나니라. 그렇게 이제, 그날 밤에, 남편이 말을 한 말을 안 들었더니 금세 미쳐가지고, 그냥, 욕지거리를 하고, 남편 무릎에 앉아서 상여 끓는 소리도 하고, 그저, 그런지가 벌써 한 수십일이 지나니라. 상화치법으로서 시침한 지 3, 4차에 병이 완치되었다. 세네 번에 침을 놨더니 그 미친 병이 싹 나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한 남자가 연 30에 광증이 대작하여 아주 미친 병이, 응? 없어? 없어? 그럼 그냥 들어도.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하나 있길래 또 읽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 남자가 한 30여 살 먹은 녀석이 미친 병이 크게 생겨가지고 경해, 광활하게 아주 미쳐 날뛰기고 담장을 뛰어넘기를 수개월 동안 했다. 그래서 수개월에 됐길래 군화치법이 미염이 없으며 군화치법으로 썼더니 아주 효염이 하나도 없더라. 없으며 인사 불명,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느 창난들 찍은 소 하고 막 말을 제멋대로 하고 대인소변에 회피할 줄 모르며 그냥 사람만 보면 꽃을 끓여놓고 오줌을 질질 쌀 거야. 그냥 그게 자꾸 벗는다는 얘기죠. 옷을 할 줄 모르며 모든 무류 구타에도 무견 애기심이 없는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트랩해도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거야.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대들기도 안 하고 막 트랩해도 애기심이라고는 자기 몸을 잘 다스리는 마음이 없는지, 그렇게 한 지가 벌써 10년이다 트랩 패도 안 하고 또 상화치법을 써도 낫지 않고 그래서 내버려 둔 지가 한 10년이 됐는데, 상화 본방을 용하기 수월에 대인 사사와 언어가 불착하고 애증이 분명하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화치법을 써 수개월 동안 놨더니 몇 달 동안 계속 놨더니 사람을 보고서 감사할 줄도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줄도 알고, 언어가 아주 똑바로 되고, 그 다음번에 애증이 분명하더라는 얘기는 사랑하고 미워할 증자니까, 미워하는 것이, 미워할 놈은 미워하고, 사랑할 놈은 확실히 사랑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길 쭉 제가 보니까 1, 2, 3번, 보니까 미친 병에는 뭐다? 상화치법이다. 상화. 이게 좋다. 그런데 역시 간신의 문제에서 많이 미친병이 온다 이렇게 알고,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은 간신을 따뜻하게 하는 지법을 심심할지에 써두십시오. 연세도 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몸이 따뜻해지고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신, 다시 얘기해서 명문화와 간화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치료 방법이 상화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화열문, 지난 시간서부터 연속해서 화열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아, 울증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증.